1952년 6월 18일 이수만. 안 보셔도 되죠? 큰 돈을 받으셨잖아. 큰 돈을 버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연예계를 갖다가 크게 만드신 분이라 분인 건 분명하고. 근데 그분을 요번에 뭐 합병이네 막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큰 돈을 버셨을 거야. No. 이 세상이라는 게 참 그래. 다 주지를 않으셔. 큰 돈을 재화를 받으셨으면은 건강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크게 기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. 그래야만 병이나 이런 것도 좀 없어지실 것 같고 더 아마 그걸 갖다 10개를 쓰시면 100개가 생기시는 형국이니까 또 당신의 운세도 또 어찌됐든 삼재시니까 건강이 되게 염려가 돼. 이런 분들이 재물운이 타고난 거예요? 타고나셨지. 그리고 타고나신 것도 있겠지만 명석하셔. 지금도 아마 사업 수완으로 사업적으로 보신다면은 그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사업도 아마 준비하시고 계시고 참 귀재셔. 사업으로 돈 버는 데는 귀재신데 하나를 먼저 이 버는 게 아니라 10번째 후를 내다볼 줄 아시는 분인 거지. 큰 돈이 생기면은 세상은 다 주지 않아. 뭐 하나 뺏어가거든. 뺏어가는 게 그분의 건강일 걸로 보여져서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일부는 큰 거에 대해서 얻으신 거에 대해서 일부는 크게 기부나 보시정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. 그래야만 영위가 되실 거예요.